자, 한국 항공우주입니다. 오늘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좋은 가격에 잘 편입이 됐고, 그리고 오늘 시가에서 이제 툭 치고 바로 들어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문자 사인도 잘 나갔고, 거래가 이제 오래간만에, 뭐 여전히 전체 시장에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오래간만에 긍정적인 거래를 터뜨려 주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내줬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는 아시다시피 저평가 상태의 종목으로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도 해석하기는 좀 다소 애매한.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그 정책의 코드가 좀 맞다라는 거죠. 코드가 좀 맞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그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제 49,950원이 일단은 신고가의 기준 자리였고, 오늘 편입자리 문자 나간 거는 이제 49,000원대. 그렇게 해서 49,400원 이렇게 편입 단가 나갔는데, 일단 그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정부 정책의 항공우주 부분 또 방산 부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심리적인 자극을 주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뭐 지금 4조 9천억짜리 종목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나 기대감만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죠. 5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에 메이저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느냐, 그걸 꼭 놓고 보셔야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립니다만, 우리는 오히려 지금 편입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사실상 3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꾸준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편입 비중을 20%까지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시원한 시세가 언제 나와요? 지금 시장에 뭐 시원한 시세를 바라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거래 대금 거래량 부분이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아름아름 5MA, 20MA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탄력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버겁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을 이제 조금 전에, 녹화 뜨기 조금 전에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관심 종목이 있고요. 뭐 HLB나 이런 쪽이 다 같이 묶여져 있는데, 일단 HLB 생명과학이 이제 시장 조치 부분은 이제 살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는 진행이 됐었고, 지금 630억 기준이라면 고점 계속 뚫고 가면은 마감 때까지 일단 1,500억 이상 20위 안에는 뭐 거래 대금 순위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HLB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아마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전략 기준 아마 살짝 잡아 드릴 거예요. 참조하시고 우리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 집중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문자가 꽤 오래전부터 나갔어요, 사실. 그게 36,700원. 이왜 이렇게 나갔냐면은 누적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적 수급이 지금도 뭐 수급이 어마어마하고요. 44,000원, 45,000원, 46,000원, 48,000원, 6,000원 또 이렇게 계속 더딘 것 같지만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되죠. 5월 3일에도 개장 전에, 5월 또 오늘 25일에도 개장 전에 거래 대금이 월등하진 않기 때문에 개장 전에 올려드린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은 동시호가부터 거래가 조금 실려 있었어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보신 것처럼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뭐 예전 5월 2일 기준에서 이제 인수위 기준에서의 우주산업 급성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긍정적인, 또 방산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5월 2일에도 4만 6천 원대 편입을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그 어찌 보면 적은 수익률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이후에 수익 범위 나쁘지 않죠. 뭐 3만 7천 원대 1월 달 기준. 그리고 이게 언제요? 5월 2일. 뭐 순서가 뭐 뒤죽박죽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전 거를 아마 보여드리면서 같이 넣는 것 같은데, 5월 2일 거는 이쪽으로 와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1월 거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월부터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월 2일 날 46,500원에도, 그리고 1월 2일은 얼마? 36,000원대.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던. 야간 교육에서 이제 5월 3일 날또 작업해드리고, 이렇게 5월 2일 날, 3일 날, 뭐 이렇게. 이 부분도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5월 2일 날 야간 교육, 또 3일 날도 또 야간 교육. 그리고 5월 9일 날 월봉 차트를 이렇게 장학형입니다라고 올려드리고, 갭에 대한 기준점도 이렇게 다 잡아서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쪽에 중간중간에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빠져 있으면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되지. 너무 많으면 제가 또 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월봉 기준에 장학 확인형의 기준, 이렇게.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5만 1000원, 6만 원인데, 5만 1000원은 이제 도달이 된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 갭, 주봉의 갭, 요 기준에서 5월 2일 또 그 기준의 누적 수급 범위, 여기서의 갭과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에 이 5월 9일자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5월 9일자면은 아마 방송 화면이 있겠죠. 방송 화면이.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부분을 이때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매집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매집 규모의 기준에 12월 21일 이후에 4월 말까지 기준에서도 저렇게 많은 3,600억 이상의 그 기준점에 매집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 지금 매집 수량만으로 놓고 볼때 천만 주란 말이에요. 10%가 넘죠. 9,700만 주짜리니까 9,750만 주. 10% 넘으면 매집 단가에 50% 이상 들어올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저 당시 기준의 매집 평균 단가가 38,300원. 38,300원에 50%면은 17,000원이니까 월등히 더 높여졌어야 되지. 그러니까 50%가 너무 멀지 않느냐라고 기준을 잡을 때 이제 30, 50, 100% 이렇게 잡아놨는데, 결론은 5만 원을 넘기고 지금 5만 900원, 뭐 1000원, 뭐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월 9일자 주봉 방송하면 있으면 잘라주시고, 없으면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리고 HLB는 지금 아까 올린 건 봤는데, 단기 과열 지정 예고니까 HLB 생명과학 쪽을 거래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거래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고, 여기도 원고를 만약에 이렇게 넣을 것 같으면 막 집어 던져 놓지 말고, 5월 5일, 6일자, 2일자 밑에 6일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9일자. 그리고 이게 이제 주봉 기준인데, 계속해서 이제 주봉 기준입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놔야 될것 같은데요. 자, 2일자 조금 전에 매집의 규모의 범위까지 같이 놓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거예요? 이것도 주봉이네요. 5월 2일자의 주봉. 그리고 5월 2일자의 일봉. 주봉 부분을 제가 위치를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월봉을 놓고 보고, 그러니까 월봉, 5월 2일자의 월봉, 5월 3일자의 5분봉, 5월 3일자 5분봉 빼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자의 월봉, 월봉의 캔들, 저때도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9일자의 월봉, 이걸 좀 땡겨놓고,
장학형,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 개별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또 주봉 기준에서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저 매집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9일자 주봉 차트를 설정한 거고. 요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이제 오늘 잘라드리는 그 차트로 대체로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같은 내용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기준에서 매직 시그널까지 같이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많은 매수매도 사인이 있었다. 그리고 역시 일봉. 그리고 요 월봉 부분은 이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캔들 기준에서 잡아드렸죠. 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 월봉은 다시 빼고, 그리고 이제 일주 월봉을 이렇게 계속 5월 2일, 5월 3일, 또 5월 6일. 너무 촘촘히 있는 것도 뭐 의미가 없어서 5월 2일, 5월 6일 것도 뺄까요? 큰 차이가 있나? 같은 달이죠? 큰 차이 없습니다. 5월 9일. 그렇게 해서 요 5월 9일자까지의 뭐 방송 화면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안에서 이제 수익으로 선생님께서 이게 매수 사인인지 차익 실현 사인인지 알 수가 없네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사인은 제가 올려드리는 기준에서 매매 사인의 기준을 잡고 대처한다. 그거 텍스트로 바로 올려드리세요.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지금 매직 계산기는 잘라놨고요. 그 일주 월봉을 자를 텐데, 월봉 기준에서부터 이제 먼저 자르고 그리고 들여다보죠. 뭐 월봉 기준에 이렇게 2020년 이후에 매직 소나 모멘텀 차트로 거래대금 빼고 월봉 2020년 이렇게 해서 요 기준에 똑같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초록색깔 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잉태화 균형의 추세 범위까지, 잉태화 균형까지 잘라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직 캔들 잡아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된 기준. 나중에 이제 거래대금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도 될 거예요. 요거하고 상승장학화 균형.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상승 잉태화 균형. OMA, 20MA 거래를 수반했고, 다만 이제 이 거래 부분이 모자르다 하면 그 다음 범위, 여기도 상승 장악형에서 모자르다 하면 다음 범위.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의 매수의 그 시그널 사인들 부분까지 차분하게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월등히 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12시 26분 기준에 월봉, 그리고 요 월봉 기준에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대금 기준으로 한번 잘라 드릴 거예요.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 뭐 크게 무리가 없죠.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도 한번 놓고 볼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 드릴 때 10월 이후 기준을 잡아드렸거든요. 10월 이후. 그래서 주봉에서는 이제 수급 범위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잘라드린 그때 당시의 수급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단계별로 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의 갭에 대한 기준점, 어디서 잘라드렸냐면 갭을 여기서 잘라드렸어요. 요 자락에서 갭이 발생됐습니다. 요 자락에서. 그리고 이 갭에 대한 부분 설정 범위에 높이 앞전에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요 자락까지도 의미를 부여해서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는 이게 이 갭이 목표 주가 도달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넘겼단 말이에요. 넘겼죠. 넘겨서 여기서부터 뭐 대략 한 37,500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우 죄송합니다. 44,000원 근처까지였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유노피 정도였는데 그거를 월등히 넘겼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구간만큼의 높이 요자락. 나중에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더 놓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치가 더 높아졌죠. 3만 뭐 2천원, 4만 4천원, 5만 6천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5만 6천원. 그렇게 해서 주봉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예, 지금부터는 전부 이제 급진 갭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진 갭의 기준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다. 급진 갭.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윤 정도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 역시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 그 기준에 앞선 이제 그 자료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일본 기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체크를 해놨죠. 작년 뭐 12월부터 이렇게 쭉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12월까지가 아닌 좀 땡겨서 놓고 보시죠. 땡겨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매도와 매수의 사인이 뭐 어찌 보면 명확하게 나와줘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거래 대금 부분이 최근의 흐름이 이게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자체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왕이면 이제 O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는 기준점,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이 넘겨지는 기준점이 대략 뭐한요 정도 범위가 되는데 그래도 200만 주 이상 25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모든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놓여진 흐름이 될 겁니다. 명확하게는 이제 거래 대금이 딱 실리는 고시점 정도가 이제 매수 구간 정도가 되고 꺾여버리는 흐름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록 색깔 선으로 이제 잡아드리는 부분은 매수 중립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로 잡아드릴 수 있는 범위가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 요 자락들이 다 편입의 기준점 자락이 되는 거죠. 요 자락들이. 그러고 나서 파란 색깔의 흐름으로 연동되는 게 매도 부분 요 자락에, 거래는 상관없습니다. 매도 부분에서는 꺾이고 크로스가 데드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때 기준에 뭐 점진적인 흐름도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요자락에서 이렇게 꺾이고 추세가 나올 때 편입의 기준이 된다. 거래량은 터져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렇게 이제 편입 기준이 최근 가장 최근에는 설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시 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화면도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캡처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그 텍스 전략 부분까지도 봐야 돼. 이제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료 화면에서 뭐 저평가냐 아니냐부터 쭉본 거고요. 그리고 텍스 전략 부분도 같이 기준을 잡아서 지금 위치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냐. 지금 5월 2일자에 텍스 전략을 잡아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마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여기 밑에 있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놓고 봤을 때 5만
얼마요? 5,000원까지 상향이 됐죠. 56,000원, 55,000원, 56,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매집률이 일단은 1이에요. 이거 장 마감 이후에 다시 설정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충분히 보셨던 내용이니까 29일까지 기준에서 한번 설정을 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감 때 이제 누적 수급 범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서 놓고 볼 겁니다. 40분, 그리고 매직결산기 조금 전에 이제 잘라놓은 부분에 한국항공우주 25일 기준 12시 13분입니다. 13분 기준에 지금 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현재가 5만 700원. 그렇게 해서 5.08%, 그리고 시가총액은 4조 9천억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9,420억.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160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은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가지고 있죠. 160만, 1000, 차분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런 종목에서 차분하게 수익 범위를 잡아내자. 거래대금 기준은 다소 뭐 제한적인 걸 합니다만 1, 2, 3, 4, 5, 6, 7, 8, 9위에 놓여져 있어요. 아, 9위. LG이노텍이 9위. 우리 종목 LG이노텍이 9위. 12, 11위. 12, 13, 14, 15. 15. 굉장히 멀리 있는데? 15, 1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17위에 있습니다. 17위. 17위. 거래대금 17위고, 그리고 이제 프로램, 순매수 기준에서는 2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상위죠. 상당합니다. 5월 2일에는 1위였고, 고점이 5만 900원이 고점이고요. 그게 5.49%고, 오후장에 이 정도 수급이라면은 뭐 추세 강화 부분을 좀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을 한 단계 더 넘기는. 그리고 이제 나는 꼭 차익 실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만 400원, 1% 밀릴 때, 2% 밀리는 기준에 49,900원.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이제 고점을 재차 넘길 때 기준하고, 그리고 시가 고가의 3분의 1 지점이 5만 300원,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2분의 1 지점이 4만 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차익 실현이 아니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300만 주로, 그 다음에 일봉의 5MA, 20MA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꾸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종두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십시오.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종두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뭐 다시 이제 정 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아이트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게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난리 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티에서 다 나오죠. 미국장의 조종이 뭐 문제가 있어 조종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팍싱뉴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종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응?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종두가 다 해야 될거 아니야. 30분짜리. 응? 그럼 팍싱뉴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종두가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 다음에 석영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 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종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종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 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종도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 플러스 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